네,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내신 대비 29번 어법 추론 문제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신 대비니까요. 똑같은 어법 문제를 다시 어법으로 내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저는 어법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그리고 또 내용을 바탕으로 다르게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d lighting 출발합니다. Bad lighting cannot increase stress in your eyes. 나쁜 조명은 눈에 미치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can light도 그러합니다. 뭐라고요? 그러하다. 이게 뭔 말인가? 관계도 좀 애매한 문장처럼 보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can이 둘 다 동사라는 거죠. 근데 light라는 단어가 원래 조명을 비추다 혹은 불을 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명사가 될 수도 있죠. 그 근거는 뭐냐면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대신 관계대명사니까 격과 선행사를 갖죠? 주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는 is라는 동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얘가 단수야 라고 is가 말을 걸고 있어요. 그러면 단수의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is는 아니고 여기 at에 새로 끊으라고 콤마 찍어놨지.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 light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light는 동사가 아닌 겁니다. 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니까.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빨간색으로 밑줄 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얘고요. 그 다음에 동사니까 as는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해석해보면 나쁜 조명은 너의 눈에게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증가시킬 수 있다예요. 그리고 너무 밝은 빛도 그러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하다? 뭘까요? 당연히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 즉 can이라는 동사 뒤에는 이만큼 노란색으로 적고 있는 이 부분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as는 뭐뭐 하듯이 뭐뭐 한 것처럼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 읽어볼까요? 나쁜 조명은 눈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데 너무 밝은 빛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나쁜 조명은 스트레스를 올린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지. 그 뒤에 문장에 or light 하면서 또 관계대명사 shines directly into your eyes. 우리 너무 밝은 빛으로 눈 이렇게 쏘면 아 안 좋아 이렇게 하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그거나 혹은 너무 밝은 빛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올리는 것처럼 나쁜 조명, 즉 조명이 나쁜 상태인 것도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가겠습니다. Fluorescent lighting can also be tiring. 형광등 조명은 또한 우리를 tiring,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ing 체크하고요. 계속합니다. 우리 형광등이 어떤 거냐면 이게 되게 반짝반짝반짝하는 조명인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명의 눈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What you may not appreciate is that 문제는 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What부터 출발하는 문장 appreciate 동사 너가 제대로 인정하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quality of light 조명의 품질이 may also be important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당신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색이 문장 주어 파란색이 문장의 보호로서 네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조명의 품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are happiest in bright sunshine 아주 밝은 태양빛 아래서 행복한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happiest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죠. This may cause 아마 이것은 cause release chemical in the body 몸 안에서 화학성분 즉 의역해서 호르몬 같은 것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화학물질은 that bring a feeling of emotional well-being 감정적 well-being 상태 행복감이라는 감정을 가져오는 케미컬이 막 나와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이 좋은 날 딱 나가면 비가 막 오다가 해가 딱 그치고 비가 딱 그치고 햇빛이 쫙 쏟아지는 거리를 걸으면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져요? 더워요? 아 시원하다 쳐. 그러면 느낌이 좋잖아.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아마 케미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지. 물론 인공 조명도 있어요. Which contains only a few wavelength of light. 조명에는 wavelength라는 게 있죠. wave라는 게 자체가 뭐야? 파장이잖아. 그치? 파도고 파장이죠. 근데 파도인데 이 빛의 파장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길이가 있는 거지. 자 볼까요? 조명을 보면 이런 뭐 보라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길이가 다 달라요. 그죠? 어떤 건 400나노미터, 425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빛 자체가 다 여러 가지 파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공 조명, 형광등이라든지 싸구려 조명 같은 경우는 이게 일부 없는 겁니다. 근데 햇빛은 이게 다 있겠죠. 이게 바로 다 합하면 가시광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광선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랑 달리 몇 가지만 있는 것들이 있지. 그게 바로 인공 조명이거든. 근데 그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몇 가지만 있었던 웨이브랭스를 갖고 있는, 즉 조명 중에 색깔이 빨간색만 있고 노란색만 있고 파란색이 없고 뭐 초록색이 없는 그런 인공 조명은 does not seem to 우리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So light has, 즉 태양빛이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 이 기분에 미치는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Does not seem to 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중요한 문장 하나 더 갈게요. Try experimenting with working by the window. 창가 옆에서 한번 해보세요. 칠판 이쪽에 뭐야 보시면 try 다음에 ing가 나왔죠? 뒤에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뜻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동사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어차피 이 자리는 다 목적어 자리라고 보면 try ing냐 try to 부정사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try ing는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아래에 있는 try to 부정사는 애쓰다 노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게? try라는 동사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o 부정사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거고 ing를 쓰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try experimenting. 그러면 시험삼아 해보세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죠.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돌아오시면 working by window. 창가 옆에서 일을 해보는 겁니다. 혹은 using full spectrum bulb in your desk lamp. 램프 중에 좀 비싼 거 있잖아. 그 뭐 삼파장 렌즈, 미안해. 삼파장 그 전구, 전구인데 되게 좀 비싸. 그래서 이게 조명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에이 다 똑같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좋은 거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 효과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you will find, probably find that 대절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improves quality of your working environment. 당신이 일하는 그런 환경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장, 나와 있는 디스를 새같이라는 거는 이것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experimenting 혹은 working by a window, 창가의 옆에서 일하거나 full spectrum bulb를 이용하기, 이것으로 지칭 대상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법적인 설명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문 설명 중심으로 했는데 변형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무리 문법이라 할지라도 어휘추론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죠. 그래서 나와 있는 단어를 바꿔보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논리적인 구조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미컬이 있는 이유, 앞에 있는 햇빛에서 우리의 몸을 기분 좋게 해주는 케미컬이 나온다는 것, 그러면서 인공조명은 그렇지 않으니까 인공조명 중에서 좋은 걸 쓰거나 혹은 창가에서 한번 들어봐라, 이런 식의 순서추론, 문장삽입 이런 것들로 기본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줄부터가 좀 어려웠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쭉쭉 공부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단어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해석 다 해드렸고요, 변형 문제 제가 드리잖아요. 그거 열심히 풀어보시고 또 기출 문제 나오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이었죠? 29번의 어법 문제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